먼저 Imagine the Beach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마우스로 가리키는 거 요거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민이부터 해볼까요? Salty죠,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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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참고로 salty 말고, 예, 이건 뭐죠? salt은 뭐죠? salt. 저 salt는 소금이죠. 그러면 설탕은 뭐죠? 설탕. 그렇죠. 설탕은 sugar죠. sugar. 오케이, 표현 하겠습니다. 소금, salt. 설탕, sugar. 소금기가 있는 salty. salt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클로즈. 오케이, 닫다, 덮다라는 하다 쓸 때는 close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쓸 때는 close라고 읽습니다. close. 가까운 친구 뭐겠어?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 하면 되겠죠. close. close. 오케이, 계속해서 place죠. place. place. 위치 장소 place. 놓다 두다 place. place. 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센스죠. 센스. 선비 센스가 없네. 어? 오케이. 감각기관 센스. 느끼다 센스죠. 오케이. 느끼다라는 뜻일 때는 feel하고 같은 말이고요. 센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agine이죠. 상상하다 imagin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beach죠. beach. 해변 오케이. 그래서 use 사용하다 use 마찬가지 사용하다라는 하다 쓸 때는 use 그다음에 사용 용도란 이름 쓸 때는 use 오케이. 그래서 here 그렇죠. Yeah. here 오케이. listen하고 비슷한 말이죠. Yeah. here smell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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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크러쉬 아니고요. crash. crash. 충돌. crash. crash. 오케이, 계속해서 wave. wave. 파도. wave. wave. 오케이, 계속 dive. dive. 그럼 다이빙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다이빙 하는 사람. 그렇죠. 다이버라고 그러죠. 다이버. 다이빙하다 다이버. 다이빙하는 사람 다이버. 그래서 모르겠다. rough 그렇죠. 거친 rough. 거친 rough. rough 하면 rough. rough idea 한번 해. rough idea. 뭐 대충 한번 생각해본 걸 rough idea라고 그러죠. rough idea. 그다음에 뭐 rough skin 한번 볼까요? rough skin. rough skin. skin이 뭐예요? skin? skin이 뭔지 모르는구나. 많이 들어봤을 건데. skin. 그쵸? rough skin 한번 볼까요? rough skin. 거친 피부겠죠. 거친 피부. rough skin.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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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taste. taste. 맛을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taste. 오케이. 그래서 delicious. 어. yummy. delicious, yummy 같은 말이에요. yummy. yummy. delicious. yummy. 그리고 그다음에 delicious.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else죠. else.
예, 승기는 경고 하나. 경고 두 개가 되면 일단 남아서 하고 공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다음 단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어는 여기에 있는 책을 읽기 위한 도구죠. 이게 목표가 아니죠. 단어. 그중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거친이란 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친이 뭐였다? 거친. 그렇죠. rough였죠. rough. 그다음에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감각, sense.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몰랐던 단어가 있네요. 상상하다, imagine. 그다음에 충돌, crash.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else. 되게 어려웠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통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어느 문장부터 첫 문장부터 어느 문장까지 연습 말하기 시험 준비해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눈을 감아라. Close your eyes일까? Close your eyes일까? Close your eyes. 눈이 한 개가 아니니까. Close your eyes.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왜 눈을 감으라 그런 거지? 왜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야? Close your eyes. 눈 감아라. 자란 얘기가 잘 시간이니까 눈 감고 자라 이런 얘기인가요? Close your eyes. 오케이. 이 책을 다 읽어봤잖아요. 그쵸? 로봇 숙제도 했죠? 로봇 숙제도 다 하시고요. 오케이. 왜 눈을 감으라고 하나요? 그렇죠. Imagine 해보라고. 눈 감으면 상상이 더잘 되니까 그렇겠죠?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끊어읽기는,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무엇을, 해변을, 말이죠. 그 해변은, 어디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오케이. 그래, 넌 상상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넌 상상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Can you swim? Can you go? Can you imagine? 그 해변을, The beach. Can you imagine the beach? 너는 해변을 상상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the beach? 너의 마음속에. Very good. In your mind.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Okay. 승빈아, 뭐라고?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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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무엇을 넌 냄새 맡을 수 있겠니? What can you smell? 너는 할수 있겠니가 can you 뒤에 하다시고요. 냄새 맡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smell 넣으면 되겠죠.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오케이, 너는 무엇을 냄새 맡을 수 있겠니?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오케이, 성빈이는 경고 두 개라서 남아서 하고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넌 상상할, 넌 냄새 맡을 수 있는데요. 넌 냄새 맡을 수 있겠니? 그 짠내 나는 공기를. 오케이, 그래, 넌 상상할 수 있겠니? 아, 넌 냄새 맡을 수 있겠니? Can you smell the salty air? Can you smell the salty air? Can you smell the salty air? 오케이, 넌 냄새 맡을 수 있겠니? Can you smell 짠내 나는 공기를? The salty air. Can you smell the salty air? Can you smell the salty air? 다시, Can you smell the salt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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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나 너는 무엇을 들을 수 있겠니? 그렇죠. 무엇을? What? 넌 들을 수 있니?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Okay. 너는 무슨 소리가 들리니?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자, 뭔가 가만 보니까 What can you 패턴이다. 그렇지? What can you pattern?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hear? 여러분들 해변에 있어요. 해변에. 해변에 갔다 와봤어요? 올여름에?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가봤어요? 올 여름 아직 못 가봤다.
올여름에 해변에 가봤어요? 아유, 못 가봤다. 네, 작년에 가봤죠. 작년에도 안 가봤어요? 가봤을 거다, 잘 모른다.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이렇게 차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은 고기 먹고 집에 온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다 해변에 가본 적은 하여튼 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변에 갔던, 좀 갔을 때뭐 어떤 냄새도 나고 어떤 소리도 들리고, 뭐,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세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일단, 우리가 눈으로 하는 뭐라 그래요? 시각이라 그러죠, 시각. 그렇죠. 그 다음에 귀로 하는 청각이라 그러죠, 청각.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코로 하는, 그렇죠, 후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입으로 하는, 그렇죠, 미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로 하는 촉각. 그래서 몇 가지 감각이 있죠? 5 senses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감이라 하면 되겠죠. 오감, 5 sens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왔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smell. 그렇죠, smell. 그렇죠? 그다음 얘도 나왔죠. 얘는 뭐였죠? 지금 나와 있는 here죠.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the salt ai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눈을 감아라 했어.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Close your eyes. 뭐 하기 위해서? 상상하기 위해서. Close your eyes. 그렇죠. 그다음 넌 상상할 수 있겠니? 넌 상상할 수 있겠니? 그렇죠. Can you imagine? 넌 상상할 수 있겠니? Imagine. 아이고, imagine 이상하겠다. Imagine. Imagine. 넌 상상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무엇을? 그렇죠. The beach. 오, 열심히 해왔네. 오케이. 어디에? 어유, in your mind.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그렇죠?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그런 다음에 무엇 냄새 무슨 냄새 나냐 그러죠? 그렇죠? 너는 무슨 냄새 맡을 수 있니? 그렇죠?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What can you smell? 그런 다음에 넌 냄새 맡을 수 있니? 그러죠? 너 냄새 맡을 수 있니? 그렇죠? 무엇을? The, wow, can you smell the salty air? 이래서, can you smell the, 오, 지금까지 나왔던 문장 다 썼어. 그렇죠. 눈을 감아보세요. Close your eyes. 너는 해변을 상상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the beach? 어디에? In your mind.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salty air? 그 다음에 이제 넌 무슨 소리 들을 수 있니? 이래서, 너는 무엇이 들리니?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오케이, 그 다음 넌 들을 수 있니? 이러네요. 넌 들을 수 있니? 그 충돌하는 파도들을. 그래서 넌 들을 수 있겠니? Can you hear? 그 충돌하는 파도들을. 그렇죠. The crashing waves. Wait. 다 같이.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The crashing waves. 오케이, 충돌하다가 crash죠. 충돌하다. crash, 충돌하고 있는 crashing, 충돌하고 있는 파도들, crashing waves, crashing waves, crashing waves. 다시,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Can waves?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너는 이번에는 무슨 각이죠? 무슨 각? 시각이죠, 시각.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볼수 있니? 그래서 what can you see? 넌뭘볼수 있나요?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지민이가 해보자. 넌볼수 있니? 그 다이빙 하고 있는 새들. 오늘 이 문장까지였죠? 말하기 시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넌볼수 있니? Can you see? 넌볼수 있니? Can you see? 그 다이빙 하고 있는 새들을. 지민이 잘했네. 다 해버렸어. 잘했어. 넌볼수 있니? Can you see? 무엇을? The diving bird. 다 같이.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See the diving birds? Can you see the diving The salty air. 제일 먼저 나온 거 The salty air. 그 다음 나온 거 The crashing waves. 그 다음 나온 게 The diving birds. 오케이. Close your eyes.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the salty air?
What can you 그다음 what can you hear? Can you hear crashing waves? 그다음에 what can you see?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자,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말하기 시험 몇 가지였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문장부터는 익힘 수업하겠습니다. 익힘 수업하겠어요. 뭐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느끼다 S로 시작하는 거 말고도 있죠. 그렇죠. 느끼다 S로 시작하는 거 말고 뭐 feel.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각이죠? 그렇죠. 이건 촉각이죠. 촉각. 그래서 너는 무엇을 느낄 수 있니? 라는 말은 무엇을 what? 넌 느낄 수 있니? Can you feel? 하면 되겠죠. What can you feel? What can you feel? Okay, 넌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What can you feel? What can you sense? What can you feel? What can you feel? Okay, what can 제일 앞에 질문 좀 what can you smell?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see? 그 다음에 what can you feel? 하고 있죠. What can you feel? 너는 무엇이 느껴지니? What can you feel? What can you feel? 계속해서 이번에 너는 느낄 수 있냐 그랬어요. 그 거친 모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가 일단 영어로 뭐죠 모래? 그렇죠. sand. 여기다 s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죠. 그 다음에 거친이란 말은 아까 배웠죠. 거친이 뭐였더라? 그렇죠. rough. 그래서 거친 모래 rough sand. 그래서 넌 느낄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feel? 넌 느낄 수 있니? Can you feel the rough sand? 하면 되겠죠. 나같이 Can you feel the rough sand? Can you feel the rough sand? Can you feel the rough sand? Okay. 너는 거친 모래를 느낄 수가 있니? Can you feel the rough sand? Can you feel the rough sand? Okay.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 책을 읽는 사람 해변에 있는 거, 그쵸? 아닌데요? 해변에 있지 않죠? 그쵸? 해변에 있다고 뭐 해보라고 그래요, 책에서? 상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상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나?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Okay, 넌 느껴지니? Can you feel? 거친 모래? The rough sand. Can you feel the rough sand? Can you feel the rough sand? Okay, 그래서 두 문장씩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거. Okay, 기억나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느낄 수 있니? 그렇죠? What can you feel? What can you feel? Okay, 그 다음 넌 느낄 수 있니? Can you feel? 무엇을? The rough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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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Can you feel the rough sand? 오케이. 여기까지 익히셨죠? Can you feel the rough sand?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맛보다입니다. 맛보다. 맛보다가 뭐죠? 맛보다. 맛을 보다. taste. A가 A 소리 나요. A. 그래서 taste 하고 소리 안 나는 E. 됐습니다. 맛보다 taste. taste.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슨 맛을 느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무엇을 What? 넌 맛볼 수 있니? Taste. What can you taste? What can you taste? 됐습니까? What can you taste? Okay, 너는 무엇을 맛볼 수 있겠니? What can you taste? What can you taste? Okay, 그래서 맛을 보고 무슨 각이라 그래요? 그렇죠, 미각이라 그러죠. 제일 먼저 후각을 묻고 있어서 What can you smell? 그 다음에 청각을 묻고 있죠. What can you hear? 그 다음에 시각을 묻고 있죠. What can you see? 그렇죠. 그 다음엔 뭐였더라? 그렇죠. 촉각이었죠. 촉각. 그렇죠. 촉각이니까 What can you feel? 무엇이 느껴지니? Okay. What can you smell? 한 다음에 Can you smell the? Can you smell the? Can you smell the? Can you smell the? 그렇죠. The salty air. 그렇죠. Can you smell the salty air? The salty air.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can you hear? 하나는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그렇죠. Can you hear the crashing
아이고, 잉을 안 붙였네. Crashing waves 그러네요. 저거 다음에 what can you see 한 다음에 can you see the can you 그렇죠.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이쪽.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그다음에 what can you feel 한 다음에 can you feel the can 그렇죠. Can you feel the rough sand? 이쪽. Can you feel the rough sand?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물으면서 What can you taste? 무엇을 맛볼 수 있니? 그래서 얘가 모래 해변에서 무엇을 맛보던가요? 모래를 맛을 보던 전문에 기억이 나네. 책을 읽어봤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맛볼 수 있겠니네요. 너는 맛볼 수 있겠니? 너는 맛을 느낄 수 있겠니? 그 맛있는 아이스 그림을. 오케이. 그래서 넌 맛볼 수 있겠니? Taste. 넌 맛볼 수 있겠니? Can you taste?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The yummy ice cream. 아, can you taste the yummy ice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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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쌍으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맛볼 수 있겠니? Can you taste? What can you taste? 다음, 너는 맛볼 수 있겠니? Can you taste?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The yummy ice cream. Can you taste the yummy ice Can you taste the yummy ice cream? cream? 오케이. 패턴처럼 되네요. 오케이. 책이 좀 달라졌어요. 그쵸? 그 밖에 무엇을 말해요? 그 밖에 무엇을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어디에서? 그 해변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밖에 무엇? 그렇죠.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넌 상상할 수 있니? What else can you imagine? What else can you imagine? 그 밖에 무슨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니? What else can you imagine? 해변에서 at the beach. 인도 쓰고 at도 쓰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일 땐뭐 쓴다? At 해변에서 at the beach. 해변에서 at the beach. At the beach 이런 건 통째로.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이렇게 익혀둬야 돼요. 해변에서 at the beach. 오케이.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넌 상상할 수 있니? Can you imagine? 그 해변에서 at the beach.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은 결국 뭐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감에 도움이 필요한 거, 상상을 하려고 했던. 그렇죠. 상상을 한다는 거, 이런 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그 장소에 없으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보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가본. 그렇죠. 거기에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가본 경험이 있어야지. 해변에 가봤더니 냄새가 별로 안 좋았어. 이상한 냄새 났어. 그치, 뭐 생선 냄새 같은 거 났어. 내가 싫어하는 생선. 생선 좋아해? You like this? What about you? 그러니까 생선 싫다. 그럼 고기. Yes. 오케이. 그 밖에 무엇입니다. 그 밖에 무엇은 What else? 넌 상상할 수 있니? Can you imagine? 어디에서? At the beach. 이 문장 이제 되겠어요? 오케이. 그 밖에 무엇을 Els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Imagine, 어디에서? At the beach.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로 안 끝났네요. 오케이, 이번에 뭐냐? 무엇을이네요. 무엇을?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 뭐 너무 길어 보이는데 안만 길어봤죠, 뭐죠? 데이죠, 그렇죠. 그것들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죠. 데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말해주다. 오케이. 텔 이즈 텔. 그렇죠. 텔. 그 다음에 너의 이제 다시 들어가서 너의 마음이 뭐? 너의 마음. Your mind. 감각기관. 그렇죠. 센스가 여러 개니까 senses. 그러면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을 한꺼번에 하면.
그렇죠. Your mind and senses. 오, 지민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왔네? 오케이. 너의 마음과 감,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오면 다 알죠. 아, 모르던가요? 오케이.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Your mind and senses. 오케이. 승빈이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있었는데 왜? 바빴어. 딴거 하느라고. 또 슬픈 일이 있었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데 또. 아니, 슬픈 일은 없었지. 그냥 네가 공부 안한 거지. 선생님 딱밤 때려도 돼.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your mind and senses, your mind and senses.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뭐라 그래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뭐라 그런 것 같아요? Trust your mind and 오, 텔리는 잘 들었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무엇을, what, 그들이 말해주니, do they tell? 오케이, 그들이 무슨 말 해주니, what do they tell? 누구에게? What do they tell you? 문장이 길어, 길, 이 부분 때문에 길어졌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they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한테 무슨 말 해주지? 이 말입니다. What do they tell you?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What do they tell you? they 자리에, 뭐놈 되겠다, 영어로. and senses.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아이고, 여기에 써있는 게 아니네. senses가 뭐 해주니? tell 해주니? 누구에게? you에게. 됐습니까?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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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they tell you? What do they tell you? What do they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그렇죠?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뒤에 가면서 좀 문장이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오케이. 앞에는 패턴처럼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했던 거.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Imagine. 해변에서. 그렇죠. At the beach.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다 무엇을? What?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과 그리고 감각기관이 말해주니죠. 오케이. 무엇을? What?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은 말해주니?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이 문장 열심히 익히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어떻게 이 말이죠? 어떻게 너는 사용을 하니? 무엇을? 너의 감각기관들을. 너의 감각기관들. 언제? 네가 갈 때. 네가 간다는데 여기 뭐가 붙으니까 네가 간다란 말이 네가 갈 때가 어디로? 장소들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How? 넌 사용하니? Do you use? How do you use? 너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How do you use? 너는 무엇을 사용하니? 그렇지. 너는 무엇을 사용하니? What do you use? 넌 무엇을 사용하니? What do you use? 너는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너는 왜 사용하니? 넌 언제 사용하니? 넌 어디에서 사용하니? 그렇죠. Where do you use? When do you use? How do you use?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너의 감각기관들?
그렇죠, your senses. 넌 너의 감각 기관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니? How do you use your sens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네가 갈 때, when you go. 네가 갈 때, when you go. 너는 간다. You go. 네가 갈 때, when you go. 장소들로,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오케이. 너는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차근차근 익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무엇을? Your senses. 네가 갈 때, when you go places. When you go places. When you go places. When you go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오케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무엇을? Your senses. Your senses 언제? When you go. When you go places. 그렇죠?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오케이, 준비 자신 있어? 조금 더 해야 돼. 자신 있어? 됐다. 한번 해볼래? 해보면 알겠지, 그렇지? 해볼래? 해보자. When you go places. Very good.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지민이도 해볼까? 그래. 어떻게 넌 사용하니? 무엇을? 언제? 어디로? Which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다 익혔네요. 집에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보면 되겠다. 그쵸? 그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장들 쭉 한번 살펴보았네요. 오케이,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your mind and senses. 그래서 do they tell이야, 이 부분. 줄이면 what do they tell? What do they tell you? What do they tell you? they 자리에 your mind and senses를 넣어서 준비 바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승민 한번 해볼까?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오케이, 이건 뭐였더라? 오케이, 그 밖에 무엇을이네.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넌 상상할 수 있겠니? Imagine. 어디에서? 그렇죠.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at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beach.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너는 어떻게 사용하니였어요? 오케이. 바로 해볼까? 아. How do you use? 넌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넌 어떻게 사용하니? How do you use? How do you use? 무엇을? Your senses. 언제? When you go. 어디로? Places. How do you use?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오케이, 승리도 해볼까?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So,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do you 할 때하고 can you 할 때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do you 해야 될지 can you 해야 될지. do you는 그냥 하니야, 하니. can you는 할 수 있니야. 알겠습니까? okay. 너는 간다. you g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갈 수 있니?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will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갈 것이다.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넌 갈 것이다. you will go. 넌 갈 거니? 그렇죠. will you go? 넌 갈 수 있니? can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사용한다. you use. 넌 사용하니? Do you use? 넌 사용할 수 있니? 넌 사용할 것이니? Will you use? 넌 사용할 것이니? Will you use? 넌 사용할 것이다. 그렇지, you will use. 이 훈련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1번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단어 거친이 뭐였더라? rough 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뭐였더라? sense. 그렇죠. sense. 감각기관들 senses. 감각기관은 하나 둘 셀 수 있고 다섯 개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1차는 close your eyes부터 can you see the diving birds까지 쓰기 시험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엔 뭐 또 쓰기 시험 칠 때 마지막 부분 쓰기 시험 준비하겠죠.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넌 상상할 수 있니? Can you imagine? 어디에서? At the beach. Okay. 그 다음에 reading body 2. 순서대로 숙제 하셨죠? 오케이. 야, 였죠? 없어? 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 2입니다. 먼저 이건 뭐 어떻게 읽을까요? 네. crack이네.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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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sh이 아니고 crack. 계속해서 Player hits ball. 계속해서 그 다음 The crowd cheers. 계속해서 오케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begin.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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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Okay. being a bad boy. 다 같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Okay, 선생님 따라 조금 읽어야 되겠네. 다 같이 crack.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Falls to the ground.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I run and pick up the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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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aseball game. I'm a bad boy. 왜 이렇게 힘이 없어?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Tuesday. 아까 이거 이상하게 읽던데.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Bases.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But it is hard work.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오늘 숙제는 여기에 블로그에 나와 있다시피 지난 숙제 소리 내어 읽기 세 번, 모르는 단어 밑줄 긋고 뜻 추측하기, 모르는 단어 사전 찾고 뜻 쓰기,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단어 이 제목 갖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익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받기였고, 예,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원래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못했고요. 숙제는 단어 익히시고요. 단어 카드에 있으니까 익히고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초까지 문제 풀어보기 다 해온 사람들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see you tomorrow.